마지막으로 비로자 납품 11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쭉 읽겠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된 원인. 본래 일의 인연이라. 그때 보현보살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지나간 옛적의 세계 미진수급을 지나서 다시 그 갑절을 지나서 세계 해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문청정강인이라. 보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 그 보문단지 할 때 그 보문이죠. 그 넓은 문. 모든 방편을 가졌다며 천수천안이 보문이죠. 사실은 이 세계 가운데 세계가 있어서니 이름이 성음이니라. 아주 수성한 음성이니까 남을 제도 잘하겠네요. 많이 보소 꽃금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수미산 미진수 세계로 건석을 삼았느니라. 그 형상은 방정하게 둥글고 그 땅에는 한량없는 장엄이 갖춰져 있었느니라. 300겹의 온갖 보배 나무 유니산이 둘러쌌으며 온갖 보배 그림이 그 위에 덮여있고 청정하여 때가 없는 강명이 비쳤으며 성읍과 궁전이 마치 수미산 같고 어벽과 음식이 생각하는 대로 이르르니 그 급의 이름은 종종 장엄이니라. 우리가 뭐 그냥 자다 일라면 음식 생겨지고 그냥 이렇게 뭐 물 생겨지고 하는 게 전부 종종 장엄입니다. 모든 불자들의 저 성음세계 가운데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강명이니라. 그 향수회 가운데 큰 연꽃 수미산이 우뚝 솟았으니 이름이 하음보장음당이며 열 가지 보배 난간이 두루두루 쌓느니라. 두 번째, 각가지로 장엄한 큰 숲과 성이라. 다시 그 위에 큰 숲이 있는데 이름은 마니아 지륜이며 한량없는 화려한 누각과 한량없는 보배 누각이 주위에 벌려있고 한량없는 묘한 향기대와 한량없는 보배산 기대가 헌칠하게 장엄하였나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이 숲 동쪽에 큰 도성이 있으니 이름이 영강명이니라. 염자는 그 구사론에 보면은 염자는 태양처럼 밝은 것이고 이글글 타는 것이고 광자는 달빛처럼 환한 것이고 명자는 별빛처럼 반짝거리는 것이다. 예? 영광명. 이거는 뭐 다 똑같은 뜻으로 썼지만은 참고로 구사론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분석해 놨습니다. 인간의 왕이 도업으로 하였고, 그렇게 제가 그 약창계획 해설하면서 그려놨죠. 아무리 작은 반딧불이라도 아무리 거대한 캄캄한 어둠이 묻을 수는 없다. 그죠?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선행이나 자비로운 걸 가지고 그 내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이 그걸 어떻게 묻어버릴 수가 없다. 그 안굴리 마라 99명 남 죽였다 하는 그 악행이 있잖아요. 그 악한 마음도 조그만 자비심, 발버리심 하나가 다 능히 그 어둠을 뚫고 헤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뭐 하더라도 세사에 뭐 흔들려도 뭐 별빛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아무리 쳐다봤는데 별빛이 그 자그만한데 아무리 거대한 섣달 금음이라도 별빛을 묻는 걸 한 번도 못 봤네. 어두울수록 더 밝아지는 별빛이요. 그러니까 덤비라 이거죠 이제. 요런 뜻을 가지고 지금 쫙 써놨어요. 인간의 왕이 도읍으로 하였고 백만억 나윗다성이 두루둘러 쌓으며 깨끗하고 묘한 보배로 이루어졌고 길이와 넓이가 각각 7,000유순이며 칠보로 성각이 되고 망대가 서로 마주하고 있어서 모두 넓고 아름다웠으며 한경부대는 칠진수로 말했습니다. 뭐 칠진수로 말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 그 뭐 칠진수 뭐 49제 지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저 육아사지론 인용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겹으로 된 보배 구덩이에 향수가 가득하였으며 우발라 꽃과 우발라는 뭐죠? 청년합니다. 청년아. 파두마는 온만이 반명할 때처럼 홍련합니다. 구무투와 구무 부산 가면 구무다라고 있죠. 구무다. 구무다 그 구무다고 하는 게 구물도가 미백색 연꽃 황년입니다. 황년. 그 진짜 백년은 제일 큰 백년은 큰 꽃은 하얀 꽃은 묘범 연화경 할 때 분달이 하라 하죠. 예. 꽃이 이제 프랑스 국기처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삼원색이 있고 그죠? 이 세 가지 조합을 집착 없이 조합해 버리면 뭐가 되는가? 흰색이 되거든요. 흰색. 자, 일로 보세요. 이 모든 색깔이 있는 걸 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색깔 물감을 항칠하면 무슨 색? 검은색. 이 잡히지 않는 색깔을 다 이렇게 잡으면은 흰색이 돼버려. 이런 게 좀 흰색이. 이 흰색은 모든 색의 조합이에요. 그죠? 테레비 보면 허여이 되어보잖아요. 다이오도 발광체 허여이 되는 거. 그 전부 다 모든 색깔의 집합이고.
만질 수 있는 유기적인 집합체는 민대법이나 검은색이 된 거예요. 검은색, 흰색, 그러니까 검은 포고 넣고, 흰 달걀 지단 넣고, 노란색 달걀 그거 어디 후라이 하나 넣고, 그다음에 오이 넣고, 홍당무 넣으면 빨강, 노랑, 파랑, 그죠? 흰색, 검은색 이게 오행이 다 들어가요. 국수 고명 올릴 때 그리고 고려하는 게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국수 먹을 때도 본색 있는 집에 가면 딱 다섯 개 딱 올려준다니까. 세 개 올리면 삼돌이 깔아. 마당새, 돌새 이런 사람들 먹는 거고. 오줄 바른 사람들은 다섯 개. 뭐 다섯 개 먹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그런 만큼 정성을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은 어디 갖다 붙여야 되겠어요? 남대문에. 파란색은 동대문에. 흰색은 우베코니까 서대문에 갖다 붙이고. 까만 석이버섯 같은 건 어디요? 홍지문, 북대문에 갖다 붙이고. 보신각 종에 앉아서 노란 달걀 중심. 항색을 먹어야 되겠죠. 오행으로 본다면은, 그 우리가 오방번 들고 할 때 그 순서가 고려되어 있잖아요. 또. 그죠? 동서남북 우리로 할까? 부모사 있으니까 그 오방번 오색을 모르니까 아무 데나 세계 와가 이거 잘못됐다. 색깔 다른 걸로 바꿔온나 하여튼. 모르니까 아무 데나 갔다가 나무암이 탑을 세계 부르기 한다니까. 나무암이 탑을 흰색의 세계야지. 약사 예리강 예리보는 파란색의 세계야 되고. 그죠? 그런 게 딱 중심이.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나 보든지. 그러니까 뭐 세상에 맞춰진 문화나 법도가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같이 살아가니까 이렇게 말이 말에 법도가 생겨지는 거고 인사하는 법도가 절하는 법, 악수하는 법 있잖아요. 그 법도가 생겨졌으면 그때부터 따라가 주는 건 아닌 줄은 알지만은 따라가 주는 거. 이게 이제 함사상이죠. 도랑 앞에 있는 큰 바닥, 그 도랑 앞에 큰 바닥에서 이름이 항만이 건강이고 그 큰 꽃이 일어나서 이름은 하의 염륜이니라. 그 연꽃은 넓고 크기가 백억류시며 한개 읽다 보면 우리가 뻥만 커질 것 같아. 줄기와 잎과 꽃술과 꽃받침이 뭐 앵간하면 시간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급 잃어버리고 모두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었는데 불가설 불백천 나위타 연꽃들이 함께 둘러섰으며 항상 강명을 놓고 그냥 강명을 놓는 게 아니고 언제? 항상 강명이라. 세지묘음부터 부처님 깨치고 나니까 뭐라 했죠? 향출묘음이고 상방강명이고 그래 나왔잖아요. 그죠? 항상 강명이고 항상 묘음이라. 항상 자비롭다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뭐 어떤 전화기 선전하는 것처럼 언제나 전화해도 괜찮다. Any call, anywhere, anytime. Any call 있잖아요. 삼성 Any call. 이름 잘 지었어요. 환경보호 짓는 것 같아. Any call. 부처님이 출연하시다. 모든 불자들이여, 세계 최초 급동안의 열수미산 미진수 열애께서 세상에 출연하시는데 그 최초의 부처님의 명호가, 최초의 부처님 명호 쫙 적으세요. 그냥 쭉쭉 일체 공덕 산 수미성운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면목이 없다 하더라도 본래부터 수미산 같고 또 본래부터 일체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완전 무결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본래 면목 본질 풍광은 그죠? 이때 저 부처님이 미관에서 큰 강명을 놓으시니 그 부처님은 본래부터 중도 정견으로 사셨다 이 말씀이죠. 그 강명의 이름은 발기한다. 뭐를? 뭘 일으키느냐? 일체의 성근음을 일으켰다. 참 그 강명 이름도 좋잖아요. 남인데 그냥 성근이 아니고 남인데 부하가 치미도록 하는 거 한 사람 그거 복을 채우고 이런 건 안 좋다 이 말이지. 열부처님 미진수의 강명으로 건속을 삶아서 온갖 시방국태에 가득하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응답하여 조복할 게 있으면 그 빛이 비춰 스스로 깨닫게 하여 모든 번뇌의 열기를 쉬게 하였으면 좋다. 자명고네 자명고. 예. 양심이 흔들리면 그냥 저절로 복이 울리는 거죠. 우리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모든 뒤덮인 번뇌의 그물을 찢게 하며 모든 장애의 산을 부수게 하며. 예. 그 우리 하음 살림한다 할 때 살림할 때 뭐 체절 인하산하고 장량 공덕님하고 이러죠. 살림. 모든 때와 흐림을 깨끗하게 하여 큰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하며 수성한 성근을 내게 하여 영원히 일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여의게 하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일체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게 하며 부처님을 배려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 지혜에 나아가게 하셨나니라. 비로자나의 전신인
대위강 태자. 그 비로자나가 전생에 뭐 하고 살았더냐? 태자로 살았다. 모든 불자들이여, 저 영광명성 큰성 가운데 왕이 있으니 이름이, 이거는 저기 대위강 태자 아버지죠. 희견선혜인이라. 백억 나유타 성을 통솔하였으며 부인과 체녀가, 와, 또 대단하네. 3만 7천 명인데 어자왕은 뭐 아무것도 아니네. 부인과 체녀가 3만 7천 명인데 요새 이거 뭐 어디 어떤 모 단체에서 우리 찌 죽는다 이거. 복길상이 으뜸이 되고 왕자가 또 아이고야 500명인데 대유강이 으뜸이 되고 대유강 태자에게도 10만 부인이 있었다. 저 아버지보다 더하다 이거. 10천 부인이 있었다. 묘견이 으뜸이 되었느니라. 이때 대위강 태자가 부처님의 강명을 보고 예전에 닦은 성근의 힘으로 즉시 열 가지 법문을 정득하였으니 무엇이 열이 되는가? 이른바 일제 모든 부처님의 공덕륜 삼매를 정득하였으며 일제 부처님의 법의 보문 다라니를 정득하였으며 넓고 큰 방편창부의 반야바라미를 정득하였느니라. 일제 중생을 좁아가는 큰 장엄 대자를 대자비를 정득하였으며 큰 구름의 소리 대희 대사 대자 대비 인가봐요 그죠? 큰 구름 소리 대비를 정득하였으며 끝없는 공두가 가장 수성한 마음을 대희를 정득하였으며 일체법을 사실과 같이 깨달은 대사를 정득하였느니라. 이 대사라고 하는 사자 버릴 사자라고 하는 것은 평등을 얘기합니다. 친소가 끊어진 것 대원 경상의 절친소라. 처음에는 사람이 자비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남을 그 애처롭게 연민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는 대목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의 사자는 뭐죠? 이 사자라고는 무사공평한 거, 사사람이 없어 공적으로 정정당당한 거. 누구든지 똑같이 뭐 버스값 받을 때 택시값 받을 때 똑같이 받는 게 사요 사. 친한 사람이 와도 떡한 그릇, 못난 사람이 와도 떡한 개, 그죠? 똑같이 나눠주는 게 사죠. 이 사라고 하는 건 뭘 버리는 겁니까? 탐진치 치우친 견해를 버리는 거라. 애치를 버린 것을 사라. 이렇게 무사 공평 사사로움을 다 버려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자비희사. 자, 저렇게 법성계가 돌아갈 때 내꼭지로 되어 있죠. 자비희사 이렇게 해놨죠. 의상선님이 자비희사.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 사무량심 무량무량하게 돌고 돈다 해서 자비희사. 그렇고 네 가지 이렇게 바깥으로 변을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렇게 됩니다. 사섭법 있죠? 저 법성계의 사각 테두리 안에 사섭법을 집어넣고 그 돌고 도는 데는 사무량심을 이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의상선생님 당신이 해석해놓은 자리에 그대로 나와요. 그럼 법성계를 지을 때 왜 날짜를 안 씁니까? 법성은 무시무정이라 원래 날짜가 없다. 왜 법성이 날짜가 없어요? 법성이 본래 없으므로. 뭐 따라 일어난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데 인연은 어떻다? 허망한 것이니까. 재행은 무상한 것이니까. 자, 넓고 큰 방편에 큰 창고에 큰 신통을 얻었으며 믿고 이해하는 힘을 정장하는 대원을 정득하였으며 일체 지혜 강명에 도로 들어간 변제문을 정득하였나니라. 변제는 이제 모든 진실이 이루어지면은 저절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말하는 재주가 나중에 저절로 애써 배우고 스피치 연습하는 이런 거는 헛것이라 헛것. 예? 저절로 이래요. 저절로. 뭐 벙어리가 뭐 말 익힌 데서 그 말 배운 데서 뭐 스피치 얼마나 하겠어요. 그 대도 뭐 하지. 벙어리가 말을 배운 데 가지고 얼마나 말을 하겠냐고. 벙어리가 말해도 아바바바 아바바바지 그래도. 그죠? 스피치가 테크닉으로 배우는 거는 수행자 갈 길이 아니에요. 수행자는 테크닉을 배우기 전에 힘부터 길러야 돼. 힘을 길러야 돼. 힘을. 단련부터 하고 단련이 끝난 다음에 기술을 배우는 거. 그 다음부터는 기교를 배우는 거. 그거는 부처님처럼 자비로웠을 때 방편을 쓴다는 거 있잖아요. 방편은 나중에 배우는 거고 일단은 자비로워지고 하안경은 일단은 읽어야 돼. 무조건 하고 80권 읽고 오늘 읽고 또 읽고 금강경도 천독 만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분석하고 테크닉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일단 농사부터 지라니까 농사부터. 그러니까 뭐 음식 잘 만들려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농사부터 지가 곡감부터 채워놓고 곡감부터 채워놓고 그 다음부터는 가지가지 그래서 음식을 담아내는 건 뒤에 일이잖아요. 그죠? 농사는 짓도 안 하고 빈 그릇만 잔뜩 사놓으면 뭐 할 거예요? 학위 받아가 뭐 할 거냐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해결될 게 없다고. 이때 대위강 태자가 같은 법의 강명을 얻고 나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대중들을 둘 살펴보고 개성을 말했습니다. 여기 참 좋은 개성이 나옵니다. 세종께서 도랑에 앉아 계시니 청정한 강명의 빛이심이 마치 천개의 태양이 함께 떠서 온 허운계를 널리 비추는 듯하다. 천개의 태양이 뜨면 얼마나 밝겠어요. 내가 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태양 하나만 떠도 대구 시내 가로등 아무 필요 없는데 천개 떠보면 세상의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 포용이 되어버리는 거지. 예. 우리 본지풍각 달마대사 출가할 그 있는 고기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여기저기 거기 지강이 있거든. 아니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찬란하다 하더라도 다른 빛을 받아야만이 빛나고 있지만 우리 지혜 광명의 이 다이아몬드의 마음에 있는 건강 다이아몬드는 저절로 빛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빌리지도 않아도. 그 뒤에 구절이 너무너무 좋은 구절인데 오늘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인 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 일 강조하여 마치 햇빛이 비침으로 인해가지고 도리어 한견어 일륜이라 다시 그 해를 보듯이 볼 수 있던데 아이 불지강으로 내가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 강명의 법문을 듣고 이 함경을 보고 견불 소행도라다. 부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짐작을 하겠도다. 참 좋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런 거. 도표도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구절 써놨지. 그러니까 요런데 여기 있죠. 여기 비로자나 품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요렇게 써놓는 거라 이렇게. 오늘 요 가져오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요거라. 요렇게 써놓으면은 여인 일강조의 한견 일륜이라 불지강하냐. 견불 소행도로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렇게 요런 것도 적어놓고 중간 거 뭐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적어놓으면 요거 한 권 책이 어른 선생님이 이렇게 귀하게 만드시는데 내 걸로서 충분히 그 화분에 난초를 하나 받아가 그걸 분갈해가 자기 걸로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꽃도 피우고 뭐도 피우고 이렇게 이 책에다 꽃을 좀 피우시라고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